특징상 우리는 국어는 형태상 첨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말에서 문법적인 걸 나타내는 형태소 세 가지 암기합니다. 조사, 어미, 접사. 그래서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고, 어미는 어간 뒤에 붙고, 접사는 즉 어근 어떤 단어 뒤에 또는 앞에 붙어서 새 말을 만들죠. 예를 들어 높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걸 접미사 이가 와서 높이다 하고 사동사로 만든단 말이야. 이처럼 우리말은 접사가 또 끼어들어서 단어를 파생하고 문법적인 요소를 첨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말은 문법 형태소가 즉 실질 형태소, 어휘 형태소에 첨가하여 특징을 나타내므로 즉 국어는 형태상 첨가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문법상의 특질은 아까 설명한 구문상의 특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말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래서 서술어가 맨 끝에 오는 어순이죠. 그런데 영어에 비해서는 비교적 어순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어순이 매우 중시되는 언어라면 우리말은 어순이 영어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 우리말은 조사, 즉 격조사죠. 격조사는 대체로 문법적인 역할을 이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설명해주는 이 격조사는 생략이 자유롭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별 표시하고 꾸미는 말이요. 꾸밈을 받는 말 반드시 앞에 옵니다. 자, 예를 들어 영어라면 마실 것을 주세요 하면 마실 것을 something to drink에서 이렇게 즉 ing가 붙은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수식을 해요. 즉 이처럼 영어는 즉 뒤에서 수식할 수가 있어. 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관계대명사절을 이용해서 즉 뒤에서 그 수식하는 말이 길어질 때는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요 반드시 앞에서 마실 것, 먹을 것 앞에서 반드시 꾸민다는 거죠. 또 서점에서 만난 철수, 즉 아무리 그 꾸미는 말이 길어져도 우리말은 반드시 앞에서 뒤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어는 반드시 피수식어 앞에 온다. 우리말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관용어와 부사어라 하는데 관용어는 체언 앞에 오고 부사어는 반드시 용언 앞에 오죠. 빨리 달린다 이러지 달린다 빨리 이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꾸미는 말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말은 높이